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요즘 제가 또 눈에 가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좋아하는 남자 옷 스타일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자 취향도 변하고요. 물론 제가 추천하는 우아하고 분해 나고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의 옷들도 좋지만 뭔가 면, 좀 더 각진 느낌, 남성미가 느껴지는 워크웨어 쪽으로도 이렇게 눈이 가더라. 그래서 오늘은 프렌치 워크 자켓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내돈내산 아이템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프렌치 자켓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워크웨어 하시면 아메리칸 워크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저에겐 프렌치 브리티시 워크웨어가 좀 더 익숙합니다. 뭔가 이 시절 사진들을 보면 패션이 저 해진 낡음에서 오는 멋도 있지만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낭만이랄까요? 그리고 패션은 확실히 돌고 돌아요. 오늘 제가 집중할 패션 아이템은 프렌치 워크 자켓이에요. 초어 자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잉크블루 자켓이 19세기 초반 프랑스 작업복에서 시작되어 튼튼하고 두꺼운 코튼 중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몰스킨 코튼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워크 자켓 하면 이 블루 컬러가 떠오르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컬러감이 입기 쉽지 않은 컬러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컬러는 요거라는 거. 게다가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래프의 전설, 원조라고 불리우는 빌 커닝엄 사진작가님께서는 항상 이 블루 컬러감의 프렌치 워크 자켓과 치노 팬츠를 입으셨어요. 뭔가 누군가의 시그니처 패션 아이템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왔습니다. 제 눈에 크게 보였던 특징은 요 쓰리 아웃 포켓, 그리고 자켓의 카라가 큼직하지 않고 다 잠갔을 때 이렇게 셔츠가 보이는 좀 낮게 형성된 요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거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 속에서 이쁘다 했던 점이에요. 그리고 프렌치 워크 자켓의 매력은 세월의 흔적이 좀 담기는 맛인 것 같아요. 빈티지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들을 보면 물 빠진다는 느낌 막 구겨지고 주름진 그런 감성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무드가 이쁘다라는 생각을 할 쯤 제 눈에 들어온 브랜드 내돈내산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최근 눈팅을 하다가 결국 못 참고 구매를 해버린 브랜드는 바로 더 패브릭이라는 브랜드예요. 제품들 전체적으로 면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폭은 따뜻한 컬러감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그런 브랜드였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 믿어도 될까? 사진이 정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매로 이어진 제품은 바지 두 개와 워크 자켓 하나. 자켓은 프렌치 워크 자켓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자켓인데 플랫 컬러 쓰리 포켓의 탄탄한 면 소재 자켓이에요. 브러쉬된 면으로 뭔가 따뜻 포근한 느낌의 터치감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버튼을 위에만 채웠을 때 보이고 나머지는 히든 처리를 해주셔서 좀 더 미니멀하게 다가오는 워크 자켓이었어요. 컬러는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당근색과 약간 죽은 푸르 딩딩색? 실물 컬러감은 온라인 컬러보다 살짝 더 죽은 톤이었어요. 사실 자켓이 몰스킨으로 나오길 기대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브러쉬드 코튼입니다. 넘어갑니다. 요런 워크 자켓은 확실히 체형을 좀 탄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직각 어깨를 자랑하는 저희 매니저 모델에게는 살짝 안 어울린다 어라 하는 맛도 있었지만 저희 궁집자님 워크웨어가 참 잘 어울리시거든요. 이 워크 자켓이 가득가득 차는 그 매력이 남성미지 이거지. 잘 어울리시죠? 자켓을 사는데 바지를 안 살 순 없잖아요. 몰스킨 제품은 빳빳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되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터치감이었고 색감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1번 면을 사용한 다크브라운 팬츠는 좀 탄탄하면서도 묵직함이 있는 면이지만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둘 다 가격 대비 만듦새 원단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나 사이즈 스펙트럼이 프리사이즈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슬프다는 현실. 내가 못 입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캐주얼 아메카지 워크웨어를 즐기시는 분들께 가격 대비 만듦새 퀄리티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들이었으니까 추라이추라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하지만 이런 워크웨어 무드는 마니아층이 있는 만큼 전통적인 해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 제대로 맛보고 싶어 하신다면 요 해외 브랜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 라부어라는 프렌치 브랜드예요. 역시나 그 쨍한 블루 컬러감 있죠? 하지만 어더 컬러도 나오고 가격대는 10만 원대로 트라이 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프렌치 워크웨어를 모티브로 4대째 만들고 있는 베트라라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베트라는 20만 원대이니까 마니아층 분들이 좀 더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궁집자님께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브랜드는 르 몽쉘 미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30만 원대 가격이더라고요. 우리 궁집자는 비싼 거 좋아해. Stalkers. 자, 그렇다면 국내 브랜드에서도 워크 자켓을 만들까 하고 찾아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네이마 클로딩에서는 정말 전통적인 느낌의 블루 컬러 워크 자켓을 만들어줬는데 품절이더라고요. 품절이네.
다시 만들어주시겠죠? 포털이에서는 미니멀한 느낌의 워크 자켓이 나왔기 때문에 워크 자켓의 빡센 느낌이 싫다면 미니멀한 감성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 20만원 선까지는 나는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블랭크룸이나 토마스모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입문하시기 좋은 가격대는 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FW 시즌에 맞는 워크 자켓을 찾아보니까 킥더빗에서 코듀로이 워크 자켓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골덴 코듀로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입으면 굉장히 제 취향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예 겨울용 코트 형식으로 나온 인더로우의 워크 자켓 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워크아무들을 즐기신다 하신다면 겨울 코트도 입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숏자켓이 조금 좋기는 해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눈독들이는 아이템 프렌치 자켓 조금 설명도 드리고 새로운 국내 브랜드인 더 패브릭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날씨는 아우터로 딱 좋을 것 같고 겨울이 다가오면 요걸 입고 위에 코트를 걸치셔도 되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키위 취향으로 물론 취향이 아니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런 옷들도 있구나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은근 빈티지 샵에서 세월의 흔적이 듬뿍 밴 프렌치 워크 자켓들도 판매 중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눈에 이쁘다 하고 들어온 제품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